방울 소리.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 제 선배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8월 초 진짜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저희 학교 선배인 A형이 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단대 회장이었던 A형은 만반의 준비를 했죠. 사전 답사도 가서 2박 3일 동안 뭘 할 건지도 뭘 먹을 건지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각 학과의 집행부와 단대 집행부까지 토탈 36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놀기에는 계곡이 괜찮다 싶었던 거죠. 도착을 했고 물놀이를 미친 듯이 했답니다. 그날 저녁은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뻗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오후 준비된 시나리오에 맞춰 재미나게 놀았고 그날 저녁, 즉 마지막 밤에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답니다. 마침 캠핑을 하고 있던 곳에서 5분여쯤 되는 산속에 폐가가 한 채 있더래요. A형이 사전 답사를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폐가였죠. 뭐 허름한 담에 조금 공간이 있는 마당에 초가집 같은 집이었습니다. 딱 보기에 담력 체험하기 좋은 것 같길래 기억해뒀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실천에 옮겼죠. 진행하는 단대 집행부 6명을 제외한 30명은 5명씩 6조로 나눠서 1조가 올라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내려오면 2조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A형을 포함한 2명은 진행 본부를 맡고 진행 1팀 2명은 폐가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조를 올려보내고 보고하고 진행 2팀 2명은 폐가 근처에 숨어서 조가 무사히 올라왔는지 미션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고 사람들을 놀래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보고는 무전기로 했고요. 여기서부터 미션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도착한 조는 방 두 개 중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미션이 적힌 일기 같은 것을 찾아 거기에 적힌 미션을 마당에 나와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단체 줄넘기 20회, 숨겨둔 쪽지 찾기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가 담벼락에 몰래카메라도 한 대 설치를 했대요. 방송학과가 있어서 적외선 촬영이 되는 카메라 한 대를 마당과 미션이 적힌 방이 모두 보이는 위치에 설치를 했죠. 그리고 10시가 됐을 때 1조가 올라갔습니다. 과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과로 섞어서 5명을 만들었대요. 라이트 하나를 들고 5명이 출발했습니다. 1조 올라갑니다. 1조 올라갑니다. 진행 1팀의 무전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10여 분이 흘렀습니다. 진행 2팀 애들 아직 도착 안 했냐? 대답이 없더랍니다. 야, 진행 2팀! 야, 1조 아직 도착 안 했냐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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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작은 방울소리 같은 게 들리고 진행 2팀에 있던 2명은 뭐가 그리 신난지 목소리는 죽이고 기득기득 웃고 난리더래요. 그리고 또 10분이 흐르고 거기서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A형은 1조가 안 내려오니까 약간 불안했습니다. 1팀! 1조 아직 안 내려왔냐? 네,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알았다. 이 팀 애들 빨리 내려보내. 아직 미션하고 있냐? 역시 대답이 없더랍니다. 야, 이 팀 대충하고 빨리 애들 내려보내.
야, 뭐하냐? 애들 빨리 내려보내라고. 이제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몇 초 후에 이 팀에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려보낼까? 내려보내? 그럴까? 내려보내자. 또 되게 작은 방울소리가 들리더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A형은 나중에 이 팀 자식들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대요. 일단은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진행 1팀으로부터 1조가 도착했다는 무전을 받고 2조를 올려보내라고 했대요. 2팀으로부터 무전이 왔죠. 왔다.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더래요. A형은 애들이 몰래 숨어서 다른 애들이 쫄아있는 걸 보니까 되게 신나는가 보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6조가 전부 체험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던 자신과 진행 1팀, 2팀이 올라갔다 내려올 차례였습니다. 1팀과 본부팀 4명은 폐가로 올라갔죠. 야! 어딨어 이 새끼들아! 고요하더랍니다. 갑자기 오싹 소름이 돋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폐가로 다가갈수록 오싹오싹 소름이 돋더랍니다. 야 이씨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안 나와? 아무런 대답이 없더랍니다. 원래 진행 2팀이 숨어서 진행 과정을 보기로 한 담벼락 뒤로 가보니까 2팀 2명은 거기서 앉아서 자고 있더랍니다. A형은 화들짝 놀라서 깨웠죠. 근데 안 깨더랍니다.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도 싸대기를 한 대 때렸더니 형은 왜 올라오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더니 벙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더랍니다. 야 이 미친 여기서 퍼즐러 자고 있냐? 무전기는? 에? 저 제 손에 쥐고 있었는데? 저 자고 있던가요? 제가요? 저 새끼도 네 옆에서 자고 있네 이 새끼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전으로 키득키득 웃고 떠들고 난리더만 뭐하는 거야? 응? 네? 저희가요? 잠깐만요. 무전기가 없는데요? 이게 미쳤나? 저 새끼한테 있겠지. 아니에요. 얘는 오는 거 확인하면 저한테 사인 보내고 놀래켜주는 거고 전 무전만 해주는 거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자식 왜 제 옆에 있죠? 반대편 담벼락에 있었는데. A형은 옆에 있던 후배도 깨웠습니다. 역시 안 일어나더랍니다. 싸대기를 한 대 때렸더니 그제서야 일어나더랍니다. 형 어쩐 일이세요? 아직 일주 안 왔는데. 이 후배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뭐? 일주가 안 와? 뭐라는 거야 이 자식들이? 6조까지 전부 다 하고 내려갔는데 너희 진짜 나 놀리냐? 어? 에? 형이야말로 저희 놀리지 마세요. 에이, 일부러 겁질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 걸로 안 놀라거든요. 아, 미치겠네. 야, 무전기는? 무전기요? 얘가 들고 있었는데. 어? 너 왜 내 옆에 있냐? 야, 내가 묻고 싶다. 넌 왜 내 옆에서 자고 있었냐? 뭐?
자고 있었다고? 내가 언제? 아이씨, 진짜 뭐야. 아, 일단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자. 에? 어, 예. 형은요? 형은 안 내려가요? 나는 카메라랑 무전기 찾아서 내려갈게. A형은 카메라를 둔 곳으로 가는 길에 폐가 입구를 지나쳐 오는데 담이 성인 가슴 높이밖에 안 와서 안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무전기가 마당 가운데에 떡하니 떨어져 있더랍니다. A형은 순간 소름이 쫙 돋더래요. 형은 카메라도 두고 그냥 내려가던 일인가 합류해서 내려왔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서 찾아서 왔죠. 그런데 희한하게 올라갔던 6조 모두 미션을 뭘 수행했는지 기억이 없더래요. 그냥 올라갔다가 방울소리가 들리더니 내려왔던 것만 기억이 난대요. 형은 많이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그냥 무시를 하고 왔죠. 그리고 다음날 같이 갔던 방송과 동갑내기 형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왔더래요. 자기랑 뭐 좀 보자는 거였죠. A형은 뭔데 이러나 싶어서 순순히 따라갔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형은 그걸 다 보고 나서 선체로 10분 정도를 있었던 것 같더래요. 그 영상은 배가 체험을 할 때 찍은 테이프였는데 그 영상이 엄청 충격적이더랍니다. 올라와서 후배가 카메라를 켰는지 카메라 앞을 기웃기웃하던 것이 시작으로 10여 분을 아무도 없는 폐가만 찍고 있더래요. 그리고 1조가 마당에 진입을 하더랍니다. 마당 초입 부분까지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잔뜩 움츠린 자세로 5명이 진입을 하더니 마당 중간을 지날 무렵 불현듯 5명이 똑바로 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5명이 모두 일제히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더래요. 되게 빨리 흔들더니 양손을 번쩍 들고 고개를 미친 듯이 양옆으로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하더래요. 흡사 무당이 신내림을 받을 때처럼요. 그리고 한 5분여를 그러더니 마치 짠 듯이 제자리에 멈춰 서더랍니다. 5명 모두요. 그리고는 슥 돌아서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똑같은 장면이 6번 반복됐습니다. 형과 친구는 그 장면을 꼼짝도 못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눈만 부릅뜨고 보고 있었죠. 시간상 자고 있던 이 팀을 깨우고 내려보낸 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에 마이크가 없는 거라서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잡음이 들어가더랍니다. 완전 집중해야 들릴 정도로 작은 방울소리가 들리더니 방울소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팟! 화면이 까맣게 되더라네요. 꺼진 거죠. 자기 스스로요. A형과 친구형은 말없이 꺼진 화면을 10여 분 동안 그대로 보고만 있었답니다. 테이프는 그 즉시 소각했고요. 그리고 그 후의 일입니다. 폐가 체험을 했던 애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래요. 자꾸 꿈에 이상한 게 나온다고. 폐가에서 어떤 사람이 한복 같은 걸 입고 구슬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를 탁 쳐다보는데 얼굴이 까맣게 탄 사람이더랍니다. 계속 그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형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캠핑을 했던 마을로 가서 폐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랍니다. 어르신께서 아직 초등학교에 가기도 전 엄청 옛날이죠. 그 집에 무당 한 분이 집을 짓고 기거를 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아마 신을 받고서 조용히 묻혀 살고 싶었던 거겠죠. 가끔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 구슬해 주시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들을 얻어가셨대요. 소소히 작은 것들은 그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러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 그 무당이 직접 마을까지 내려와서 당시 이장에게 마을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비가 많이 와서 계곡물이 많이 불었으니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구멍이 난 듯 비가 오던 날, 그 마을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가를 지나다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그대로 익사했더랍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너무 슬픈 것과 동시에 그 무당이 원망스럽더랍니다. 그 애가 누구 집 아이인지 말해줬으면 그 아이가 죽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더랍니다. 밤늦은 시간, 무당이 자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죠. 안에서 그 무당은 자고 있었는데요. 근데요, 그 어르신께서 정말 엄청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집에 불이 활활 붙어서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허겁지겁 그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집은 완전히 화염이 집어삼킨 상태였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은 불 속에서 그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랍니다. 자신의 몸은 타고 있는데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보며 근처에 갈 수가 없었죠. 어른들은 얼른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더랍니다. 그 장면은 아이가 결코 봐서는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어르신은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더랍니다. 새빨간 화염 속에서 양팔을 들고 뛰며 구슬하던 그 검은 실루엣을요. 그리곤 정신을 차리고 불을 껐지만 무당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이래서 신을 받은 분들은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니까요. 그 마을에는 매년 불이 난 그날에 그 폐가 앞에 제사상을 놓고 제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A형은 나머지 35명을 다 이끌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왔더랍니다. 그 후로는 애들이나 자신이나 별 이상은 없다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신에 관련된 물건은 소각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재수 없으면 귀신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영화 폐가에서도 나오죠. 물건을 건드리거나 가져가지 말라고.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태우는데요. 저승 가서 쓰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혼이 미련을 가지지 못하게 그런다고도 하더군요. 어르신들이 바닷가나 길가에서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지 말라는 말이 농담은 아닙니다. 아무튼 귀신에 관련된 건
태우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A형도 테이블 바로 태운 거고요. 사실 저도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그 테이프요. 진짜 보고 싶지만 이미 타서 없어진 걸. 아, 진짜 저도 보고 싶은데 말이죠.